안녕하세요. 크라잉너트의 이상면이라고 합니다. 와, 벌써 GT1000 쓴 지도 꽤 됐죠. 그거를 메인으로 쓰고 있다가 좀 더 컴팩트하게 어떻게 하면 갖고 다닐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더 한 끝에 GT1000 코어가 나왔다길래 한번 테스트하러 나왔습니다. 아, 이건 좀 이따가 나중에 설명드리고요. 겸사겸사 다른 악기들도 좀 보고 있는데요. 이게 마요네즈 기타예요. 이거 마요네즈처럼 고소한 기타인데 고소해요. 맛있다. 너무 많이 먹으면 살쪄요. 폴란드 동부 유럽에서 만든 악기입니다. 그쪽은 약간 헤비메탈, 데스메탈, 쓰리시메탈이 강세죠. 헤비메탈 하는 아저씨들 생긴 건 무섭게 생겨도 마음은 되게 목수같이 비단한 결 같은 그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. 딱 그런 느낌이에요. 이게 여기가 되게 평평해가지고 숙주하기 너무 좋습니다. 막 속주 막 이런 플레이를 주력으로 만든 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보면은 나무 결을 잘 살리고 카빙 이런 거 되게 동부 유럽이 그런 쪽이 굉장하거든요. 딱 그런 장인정신이 느껴지는 기타라고 생각이 듭니다. 지금 보니까 오, 사운드는 뭐 장난 아니거든요. 이거 나 안에도 다 아시는 마샬 JCM800인데 JCM900, JCM2000 나오기 전에 이게 80년대 락앤롤 머신이라고 할 수 있죠. 페스티벌에서는 뮤지션 말고는 대부분 연습실이나 레코딩 스튜디오나 방에서 연주를 하는데 거기에 딱 맞게 나온 척 하지만 사실 이것도 엄청 커요. 원래는 풀이 30와트고 5와트로 떨어뜨리는데 지금 마스터 볼륨 3으로 했는데도 이 정도 나올 정도예요. 이게 딱 그 마이킹 했을 때 소리 예쁘게 들어오는 레벨인 것 같아요. 레코딩을 많이 해봤는데 큰 앰프에서 그 마이킹을 했을 때 마이크 자체도 찌그러지는 경우도 있고 좀 노이즈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그런 거에서 좀 더 프리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사실 걱정했거든요. JCM800 원래 사운드 아는데 다르지 않을까. 근데 비슷해요. 좋아요. 완전. 저도 이거 나오면 살라고요. 룩셈부르크. 그럼 이제 GT1000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. GT1000을 만져보신 분들은 대번에 아실 거예요. 거의 다 동일하고요. 추가사항은 베이스 이펙터가 들어간 거. 몇 가지 기타 이펙터도 추가되고 터치와우나 그런 쪽도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. 그러면 몇 가지 좀 해볼게요. 저도 좀 서툴러가지고 좀 느릴 것 같은데 와우 페달 GT1000에서 추가된 저기가 있어요. 크라이 와우 70년대 스타일 와우 데크 베이스 와우 그리고 컴프 컴프 그거 FX가 4개가 있고요. 동일하게 다 있어요. 페이저, 플랜저, 피치 시프터, 기타 등등. 제가 주로 쓰는 건데 익스프레션 페달이랑 연동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링 모듈레이션이나 S밴드나 그런 것들을 재밌게 쓸 수가 있어요. 그거 세팅하려면 이렇게 메뉴 들어가지고 컨트롤 어사인 해서 여기서 소스를 넣고 어디에 할당을 해서 레벨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이걸 정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빨리 하기는 그래가지고 한 가지만 연결해 놨거든요. 예를 들어서 S밴드에 지금 트리거를 익스프레션 2에 연결을 해가지고 세팅을 해 놨거든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, 야 하면 페달 연결해서 익스프레션을 연결해서 플레이하는 거를 음악에 넣으면 너무 다양해가지고 밴드 멤버들한테 좀 혼날 수도 있어요. 아무튼 실험해보세요. 그 다음에 인풋에 마샬 JCM800 드라이브를 쓰고 있어가지고 여기 지금 드라이브랑 앰프 시뮬레이
저는 안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행사 같은 데 갔는데 램프가 없거나 고장 날 때가 있거든요. 저는 그럴 때 임시방편으로 다이렉트로 꽂아가지고 여기 있는 앰프랑 드라이브를 사용을 하는데 나중에 들은 바로는 그게 지금까지 사운드 중에 제일 좋았다고 얘기를 들은 적도 있고 그건 여러분들의 판단하에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. 뭐 그런 거 있고 볼륨 페달, 딜레이도 동일하게 딜레이 4개를 컨트롤 따로 가능하고 마스터 딜레이는 다른 딜레이로 연결해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코러스, 리버브 동일하게 다 있습니다. 사실 이거를 페달보드에 붙여가지고 이펙터를 같이 다니고 그런 것도 충분한데 저는 요새 드라이브 이펙터를 안 쓰고 헤드만 갖고 다니거든요. 거기 있는 드라이브만 쓰는데 요새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공간계로 요거 하나만 딱 들고 가서 다 해결이 될 수 있거든요. 그거 너무 좋아요. 룩셈부르크. 가끔 혼자 놀 때 이렇게 놀아요. 리버스 딜레이 좋아하고요. 이 오버톤 저 로터리 좋아하는데 그거는 익스펜션 페달 연결해가지고 느렸다 빨랐다 조정을 해야 돼가지고 지금은 좀 별로. 아, 터치 와우. 하모니스트는 이거 많이 쓰거든요. 예를 들어서 A마이너인 비둘기야라는 노래에서 3도 화음 쌓는 걸로 자주 써요. 휴머나이저 아, 이, 오, 에, 우. 맨날 이거 혼자 놀기 옥타브 와 옥타브 베이스 페이저 여러분도 이거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. 할인할 때 꼭 사요. 지금까지 크라잉락트의 이상명이었습니다.